다육이로부터 깨쳐내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분갈이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지? 나도 초시하고 와야지. 일주일 만인데, 자, 초시를 막 보여드리면서, 앞치마도 보여드릴게요. 앞치마도 막 자랑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고요? 아우, 이게 우리 구독자님께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초시하라고 선물 주셨던 쌍둥이 도시. 아이고. 아, 진짜 네, 이뻐. 네, 이렇게,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지금 제가. 앞치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부가. 네. 일단 하고, 저는. 벌써 했어, 앞치마. 자. 앞치마, 자, 아까 입고 다니다가. 네. 자, 이번 시간 분갈이 사장님. 저는 명품 먼노 8,000원, 파랑새 명품 7,000원 분갈이 합니다. 큰 예쁘죠? 것도 골라왔네. 그러면서 아니, 지는 나한테 짠 거 고르래? 작은 게 없더만. 다 아, 크더만. 자, 아니, 사장님은 어떤 거? 파랑새, 쪼르륵. 난 여기다가. 합식? 다부가 그. 나 해체했잖아. 해체하길래 나는 다시 합식. 아, 그래. 먼노 해체했으니까 그, 파랑새 합식. 난 그래서 언니 뭐 거기다 먼노 심는다는 줄 알았어? 아, 먼노도 거기다 심을 거야. 그래? 해체한 데다. 좋아. 근데 다부님 잘 키웠더라고. 이쁘죠, 언니? 아, 그 언니네 집 먼노는 왜 새끼를 그렇게 잘 낳아? 그고 여기 아예 그 소리 하면 안 돼. 그 새끼를 잘 낳더라. 그 요 지금 요거를 나 사각화분만 골라왔거든요. 요거 영상에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 영상에서 나갔어요. 자, 요거는 서인경 아버 신상 사각화분인데 요거 만원 다섯 개 세트에 좋아. 나갔고요. 요 소믈리아분도 언니 이거 처음 들어온 거지 우리. 네, 한 번도 내가 식재를 안 했던 거. 요 화분은 14,000원이어서 지금 제가 털어서 예쁜 데다 넣으려고 지금 두 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뭐 좋아? 나 연장 좀 줘요. 연장? 여기 일단 뭐 애들 좀 줘봐요. 그래요. 자, 쇼벨은 여기 있고. 얘 안에 내지경 저기는 19cm밖에 안 되는구나. 나 거기다 언니 어떻게 넣을지 너무 궁금해. 아, 나 못 넣겠다. 한번 해봐. 얘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자.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요. 이야, 언니야, 이거 깔망 써도 되는 거지? 네, 쓰세요.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사장님이 아껴서 쓰고 있는데 구독자님 저도 같이 좀 나눠 쓰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느놔. 느. 아니 이게 그때 2월 11일 날 얘 물 좀 줘야 되겠다. 이쁘다. 그러니까 이 아니 이 화분 얼마예요? 46,000원. 46,000원. 저는 이거 왜 그러게 했냐면 언니 여기다가 이 먼노를 심을 수 있을까 하고 저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 안 될 것 같아.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할 것 같아. 아, 이게 빵빵해서 지금 말랑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쁘지. 그리고 이거 이거 저기예요. 이쁘다. 그때 이거 저 춥수 군생. 예. 군생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봤던. 이뻐. 나는 이런 데다가 레드베리 같은 거 합식하는 것도 난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쪼만쪼만하게 이렇게도 예쁘고. 그럼 맨날 머리 잘라야 돼. 줘봐 이거 파피스는 이쁘지. 파피스 이러자. 와, 하산석 해갖고. 하산석 해갖고. 이야, 제가 이 파피스로즈. 와, 요거는 진짜 이제 나 다음 시간 분갈이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파피스로즈 철화가 드디어 애들이 조금 이제 그 약간 말라 비틀어졌다가 살이 좀 오르니까 어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일단 뿌리부터 얼른 털어보겠습니다. 아, 엄청 유식하게 한다. 뭐? 말라 비틀어졌다고? 아, 그런가? 그런가? 이것도 예쁜 거 같았다. 저 생얼 다 하고. 그치. 아까 우리 고객님도 생얼 입는 거 보니까. 근데 나 이거 못 심을 것 같아. 부러질 것 같아. 하지 말고. 먼노가 지금 물 먹고 있는 컨디션이네. 응? 물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먼노를 그 다부님 해체했던 애들 있잖아요. 거기다 심어보려다가 내가 안 가져왔잖아 지금. 흙냄새 좋다. 흙냄새 좋아. 그리고 건강해. 애들이 너무 좋아. 무거워지는 흙이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막 이 코코피트가 다육이 묵기 하는 거랑 이런 마사흙이 다육이 묵게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당연하죠. 약간 조금 등치만 크면서 색깔 조금 들리고 얘는 달궈지면서 색깔을 그렇죠, 내고 맞아요. 대신 얘네들은 여름에 또 너무 좀 뜨거워요. 물 잘못 주면 얘네들은 싹 모래가 또 그런 게 있어. 그거는 정말 그렇다 고 고객님들 막 이제 또 모래에다만 심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 잘해야 돼요. 그냥 우리 백사장에 모래 뜨겁잖아. 그냥 다 삶아질 수 있어요. 물 잘못 주면 뜨거운 날. 그래요? 그렇죠. 나는 아니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써봐서 난 몰랐어. 아니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언니 어떤 게 더 예뻐? 응? 어디 봐. 다 예쁜데? 언니 다... 근데 여기 더 예쁘지 않아? 그건 다 예뻐. 오, 이쁘다. 요렇게, 그리고, 응.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네. 적심을 해서, 이렇게 뿌리가 내린 애들이라, 요거 따그랭, 딱지 않는 거라,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아, 괜찮아요. 혹시 벌레 먹었나 싶어서 걱정돼서 그러셨나요? 괜찮아요. 그거는, 언니, 이거는 그냥 싹 잘라서 뿌리 내려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적심. 괜찮아요. 근데, 어머, 우리 토시 너무 이쁜 거 같지 않아? 그니까. 너무 예쁜데? 쌍둥이 토시야. 나 너무 좋아, 이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생이 토시하고 왔길래, 나도 토시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주 잘 쓰겠습니다. 나는 가끔 가다, 언니. 담댁 영상에서 감사합니다를 하네. 나 그 다육이, 나 그 다육이 다시 키우고 싶은데 하면 언니가 귀신같이 갖고 올 때가 있어. 아, 진짜? 네, 저 백로금을. 내가 저 백로금을 왜 그리냐면. 우리 대화 안 하는데, 그거. 서로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해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 백로금을 보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쁘다는 거야. 나는 4년 전부터 제가 이뻤어. 난 우리나라에는 저 백로금이 되게 지금 가격이 그래? 저기 이뻐? 나도 그럼 다시 해볼까? 이랬는데 딱 가져왔어, 사장님이. 네, 왜냐면 게다가 색감도 너무 이쁘던데 이번에. 네, 나는 저거를 한 4년 전에 외두를 사다가 가격을 좀 주고 가져왔는데도 저걸 못 키웠었거든요. 저게 저 아이가 여름에 조금 습도에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조금 여름에는 아예 물을 말려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그때는 내가 밭에서 등치를 키우겠다고 세상에 한두 개 묻어놓고 그걸 물을 얼마나 흠뻑 줬는지 삶아진 거지. 언니 예쁘다. 너무 이쁜데? 두 개 다 올리네. 전부 다 올리네. 너무 이쁘다. 전부 다 올리네. 너무 이쁜데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넣지? 응? 아, 이왕이면 세트 해야지. 그럼 세트로 해야지. 너무 이쁘다. 나 일단은 얘는 살짝 길이감이 있어서 다른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가 납작이니까 여기에다가 해볼게. 우리 요 24분. 아,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개할 때 제가 이렇게 막 특정 화분만 막 이쁘다 하면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져서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딱 보는 순간 너무 예뻐가지고 이쁘다 소리가 그냥. 우리는 그리고 대박 나와버렸습니다. 랜덤이고 보내면 제가 색깔은 랜덤이 이렇게 지금 세 개를 다 털었는데도요. 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가루깍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건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속을 모르니까 보낼 때 가끔 고객님들 서운해하실 때가 있어요. 왜? 아, 못됐다고? 왜 그런 걸 보내냐고. 근데요, 알고 보내지는 않아요, 고객님.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거 봤냐면, 아니, 왜 걔네들을 그렇게 다 부러진 걸 보냈냐? 절대 아니죠. 부러진 걸 왜 보냅니까? 네, 가다 부러져요. 가다 부러진 겁니다. 근데 이제 순간 섭섭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이고. 저희 절대로 부러진 거 보내진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이나 알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적심이면 적심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요즘은 다 하잖아요. 다들. 그럼요. 네. 채널마다 다 얘기들 하시더만. 맞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진짜 그 순간만 예쁘게 보이겠다고 뭐 유튜브한테만 예쁜 거 준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저는 맨날 답한테 못생긴 거 하라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이거 고를 때 소매 고객님들하고 같이 골라요. 맞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소매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그거 안 하시면 제가 할 거예요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파피스 로즈 그랬어. 그거 내가 골라드린 건데 안 했구나. 근데 다부가 했구나. 몰라? 그 내가 골라줬다? 그래? 근데 안 하셨구나? 그 냉금지 보았어? 나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저 파피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쌩얼 터지는 거 내가 골랐거든. 그래서. 근데 전혀 다른 걸 가져오셨더라고. 고객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할 겁니다. 그렇지. 다부야, 세 개 들어가니까. 이야, 이쁘다. 근데 깨질 것 같아, 이게 입장이. 오, 이거 어떻게 마지막 거 어떻게 전어? 얘가 문제네. 나머지는 흙에 묻었는데, 얘 흙 놀라면 큰일이다. 우와. 와우. 얘가 아직은 좀 빵빵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시들었으면 좋겠는데, 막상막상하게. 이쁘긴 되게 이쁘네. 그러게, 언니, 너무 이쁜데? 이거 어떡하지? 마지막 거 흙 묻는 게.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무슨 시간이 오래 걸려? 넣는 시간.
이게 집에서는 그냥 천천히 하세요. 그냥 조금씩 한 스푼씩 떠넣더라고요. 그럼 나 그거 빼낼 때 언니 못 봤어? 한 구멍에서 계속 이렇게 빼내잖아. 봤어. 나는 절대 화분 포기 안 해. 그렇지. 화분 누가 포기해 그거는. 아니 언니 화분 깨는 사람들도 있어. 아 가끔은 있지. 근데 난 절대 포기 안 해. 그건 포기하지 마. 그건 그럼.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럼. 그럼. 난 절대 화분 포기 안 해. 아 그게 뭐가 됐든 어떤 화분이 됐든. 그럼. 아니. 왜? 응? 안 들어가. 이거를 네. 꽂아놓는 걸 해야 되나? 아 꽂아놓는 것도 힘들어. 이거는 그냥 밀어내야 돼. 그래. 어. 조금씩 조금씩. 꽂아놓는 것도 힘들어 지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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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물어놓고 언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내가 언니 이거 하는데 어디 강의했어? 우리 사장님 전화 갈 때. 서로 빨리 하고 도망갈까봐. 맞아. 저희 막 그러거든요. 아, 내 동생이 이런 심정이구나.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어디 가겠어? 네, 지는 두 개 신고 있는데 내가 하나 신고 있으면은, 하나 신는다고 지금?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 신을 텐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딜 가겠어?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근데 뭐. 옆에서, 뭐. 놀고 있으면 또 그거를 못 보니까. 그래. 아, 근데 얘는 요 테두리가 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밀어넣으니까 또 그것도 괜찮네. 그래. 여기 흙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는 거야. 잘만 하는구만. 아, 되게 웃긴다, 이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진짜 이게 너무 말랑해야지 좋은데 이게 너무 빵빵해. 이게 우리 합식은요 말랑한 게 좋아요. 그럼요. 합식 짱짱한 거 했다가는 맨 입장 다 부러져요. 맨 입장 뒤에 다 부러져요. 저 이거 합식한다고 다부한테 얘기하면서도 빵빵하지 않을까 내가 그랬거든요. 합식하려면 더 말라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다 여기 보낼 때 말캉말캉 쭈글쭈글한 거 보내는 거 사장님 그런다 여기 골라서 보내는 이유가 뭐야? 잘 말해줘. 그 이제 묵어서 보낸 애도 있고요. 네. 먼저 들어와갖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탱탱한 애들 가면 요즘 통풍 잘 안 되면은 밑에서부터 무름이 와갖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을 때도 불편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번 물을 빵 줬을 때 이게 빵 터지잖아요. 그게 더 건강해요. 그리고 맞아. 또 뿌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빵빵한 애보다는 마른 아이 뿌리 자르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잘 경험을 못 하셔서 그래. 그 키우실 때 완전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물을 안 주고 있다가 걔네들이 한번 물 받아서 빵 터지는 걸 경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런 컨디션의 다육이를 받으면 이게 뭐야? 더 말라 비틀어졌잖아. 이제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얘를 데리고 애를 먹는 게 얘가 빵빵하지 않으면 애를 안 먹을 텐데 지금 말랑말랑하면 제 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텐데 다육이는 근데 사실 그건 있어. 이 물 먹고 통통하면 이쁘지 당연히 보기에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키우면서 빵빵해지면 이쁘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 심을 때는요 조금 꼴보기 싫고 그리고 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또 살이 빠지면서 꼴보기 싫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꼴보기 싫다고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리 잡을 때 꼴보기. 자리 잡을 때까지 봐줘야지. 살 많이 빠지지. 다육이도 살 빠집니다. 왜냐면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잘렸는데 지금 그 새 흙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 갖고 버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살짝 좀 이렇게 빠져요. 근데 실뿌리가 살아있는 애들은 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이 그 실뿌리가 그 물 먹으면서 물 버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살짝 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새꾸가 엄청 나와도요. 물 반응을 진짜 그 입장에서 물 빼면서 하느라고 꼬질꼬질해져요. 새꾸 때문에. 그나저나 이번에 언니 먼노가 너무 예뻐가지고 파랑새도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먼노 좋아하잖아 다분히. 나도 근데 요즘 하얀 거 좋아해. 먼노. 근데 나우이는 나. 아이고 라우이 농사짓는 우리 사장님들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라우이를 키우면 라우이가 자꾸 오징어 같이 돼. 나도 그래.
오징어 같이 돼, 진짜. 쬐쪄 말라갖고, 물에다 이틀, 3일도 담가놔 봤는데. 그러니까. 소용없어. 라오이 농사 지으시는 사장님들 어떻게 키우면 라오이 잘 키우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쉽대, 사장님이. 진짜? 내가 가서 물어봤어. 그래? 그랬더니, 왜 그걸 못 키우냐. 진짜? 좀 못 키우겠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래. 나도 오징어 같이 돼, 맨날. 진짜 꾸질꾸질했다니까. 왜 오징어니? 그 백분 있잖아. 탕후리 백분. 라오이가 딱 그 꼴이야. 맞아. 지금 하나 내가 물 열심히 주면서 키우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 그나마 걔 지금 꼴이 괜찮아. 근데 걔 성공하고 말 거야 하면서 지금 키우는 거 있어요. 하나. 나는 아직까지 라우이는 내가 언니 너무 안 이쁘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 자신이 없어. 아 그래? 라우이는 자신이 없어. 나도 그래. 근데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 애 있어. 아, 언니 손톱 되게 예쁘다. 아, 손톱에 자꾸 흑대가 껴서 그래요. 나도 그래. 나 요즘에 흑대 낀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카드도 못 내밀고요. 돈도 못 받아요. 나도 지금 손에 흑대가 끼기 시작해갖고, 안 그래도 오늘 사장님한테, 언니 나도 내일 하러 가야 될까봐 그랬어요. 지금 손톱에, 이 양쪽에 흑대 낀 게 안 빠져. 완전 편해. 그리고, 우리 짝꿍한테 맨날, 가서 카드 받아 와. 빨리 카드, 빨리 마트 갔다 와. 이 카드 주는 것도 창피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싹 감춰주잖아. 감춰주고 손톱이 두꺼워져서 전 좋아요. 이게 뭐. 그래서 손톱이 두꺼워지니까 제가 이맘때 손톱 엄청 부러지거든요. 그래갖고 다부님 처음 왔을 때 영상 보면은 제가 언니 손 엄청 예뻤는데? 그리고 테이프 붙인 게 있어요. 언니 옛날 영상 봐봐. 언니 손 엄청 예뻤어. 아, 그때 지금 손에 언니가 그때보다 1.5배는 커졌어. 아, 진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맞아요. 진짜로. 그땐 일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았나 보네. 나도 처음 영상 찍을 때랑 지금 손 언니 완전 달라졌어. 아, 그래? 그리고 이맘때 되면 우리 또 손이 또 타잖아. 아, 그치? 지금부터 타기 시작하지, 또 계속. 맞아. 얼굴도 타고 지금 다 타요. 그래. 미용실에 맞아요. 머리도 탈색된다고요. 흰머리 염색하러 갔더니 벌써 탈색되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햇볕에 탈색돼요. 머리가 바사락거리고. 그래갖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엄청 건조하고 정전기도 엄청 타요. 정전기? 내가 그래서 언니 나 요즘에 빨래할 때 그 섬유유연제 안 넣으면 나 그걸 못해. 꼭 하거든요.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 엄청 타요. 건조해갖고. 저 요즘 그러니까 이게 바뀌나 봐. 사람이 정전기도 무지 타요. 그나마 요즘은 차를 이렇게 눌러서 저기 하잖아. 예전에 키웠잖아. 불꽃이 튀어. 와, 얘 진짜 심었다. 어지간히 심었다. 나 진짜 심었어. 드디어 심었다. 심었어. 우리 이거, 제가 재보면서 이거 어떻게 넣을 거야? 막 하면서 나는 여기다 죽어도 못 넣겠는데? 막 이랬는데. 이야, 들어갔어. 이쁘다. 파란색 너무 예쁘죠? 내가 장갑 꼈으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쁩니다. 사장님 거랑 저랑 제가 같은 파랑새예요. 저도 사장님이 진짜 입고 한 거 제일 쬐끔한 거만 제가 골라갖고 하신 거고 저는 큰 거 골랐죠. 파랑새 여러분 이거 진짜 명품 파랑새가 7,000원 명품 먼더는 난 합식해야 되니까 맞아요. 최대한 작은 거 골랐고 우리 다부님은 하나 심을 거니까 요거 애기가 옆에서 나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예쁘다. 예쁘다. 저는 요 지금 우리 소물랩은 사각분에다가 분갈이를 했고요. 우리 사장님은 예전에 입고 했었던 제가 여기에다가 먼노 예전에 말구유분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언니 말구유분 맞아? 소염물통 화분에다가 먼노 우리 4개? 5개 합식했었나? 5개 넣었는데 진짜 1년 동안 진짜 잘 컸죠. 그래서 그거 빼낸 사장님 그거 빼낸 영상 봤구나. 봤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다는 못 보는데 가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거 갖고 뭐 하지 하고 보고 가끔 보지. 얘 예쁘다. 여기 뭐니 합식한 게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얘는 그러니까 3개, 5개, 7개 그렇게 합식하면 예쁘지. 아, 합식할 때는 아니면 외두를 심든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정해 놓고 해요. 나는 2개를 심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심으면 3개. 네네. 하나. 5개. 홀수로. 그치? 항상. 나 너블리도 그렇게 심잖아요. 그러시구나. 몰랐어요. 자, 그러면 사장님, 우리 요거, 저는 먼노는 뿌리 안 끊었어요. 근데 파랑새는 뿌리가 바짝 말라가지고 살짝만 다듬었거든요. 사장님, 첨물 언제 주실 거예요? 전 그냥 내일이나 모레 가서 그냥 담그고. 잘랐어, 언니?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 나 살짝 잘랐는데. 저도 요즘에는
사실 저도 하루만 지나잖아요? 살짝 울기 줘요. 요즘에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에 만물이 소생하는 때입니다. 어디가? 라우이 자꾸 있나? 아, 라우이? 아, 웃기다. 우리 100분 있는 다육이 얘기하다가 라우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요 파랑새 100분. 아, 참. 파랑새가 사장님, 많은 분들이 자꾸 치마 입는다고 하거든? 제가 얘가 12월에 식재했는데 아직도 자리 못 잡았어. 진짜? 어. 어디? 이렇게 라우이를 못 키워. 그래도 분감 나오는 거 봐봐. 이게 제가 12월에 이거 하나 유일하게 키우고 있는 라우이예요. 그 자리 못 잡은 지 어떻게 알았어? 살짝 흔들려서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하도 못 잡길래 털이 나온 것 같은데?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이틀인가 3일 타거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자 얼굴이 여기 100분 봐봐. 피고 있잖아요. 예. 야, 나 얘 성공할 거야. 그래, 성공해. 나 얘 자, 빨리 이거 얘기해줘. 우리 파랑새 치마 입는데요. 파랑새 치마 입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은 햇빛이 중요하죠. 햇볕. 햇볕량이 조금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요. 네. 햇빛이 골고루 있지 않으면은 한쪽만 보고 자라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있어요, 얘는. 네. 또 한쪽만 보면 진짜 그것도 꼴보기 싫어. 한쪽은 딱 벌어져 가지고서 사이가 벌어지면서. 네. 그러면 이런 데다 휴지 같은 거 좀 껴주시고. 네. 아니면 저는 같은 경우는 신문지를 부드럽게 해갖고. 네. 아니면 그 우리 키친타월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사이에다가 막 껴줘요. 그러면은 조금 덜해. 우리 예전에 배추 묶는 거 생각해봐. 배추 그 포기 들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 그러고 보니까 그 사장님 예전에 매니아 언니가 붕대 있지. 붕대를 카시오 적금을 켜켜이 쌓이고 내가 그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친타월 같은 그거나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전에는 막 신문지로 습기 잡아주느라고 왜냐면 뭔가 습기를 잡는 걸로 해야지 그렇다고 랩을 갖다 씌우거나 그러시면 안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난리 나요. 어. 그러니까 뭔가 습기를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못 내려가게. 예, 못 내려가게 해주세요. 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치마를 입으면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시간도 엄청 걸려요. 네네네. 특히 파랑새는 일단은 파랑새는 일조량이 조금 많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요 파랑새를 갖고 온 농장이요. 햇볕이 많이 드는 농장이었어요? 네. 팡 트였지. 왜냐면 진짜 파랑새는 우리 이렇게 판매 농장에 와도 우리 차광을 하잖아요. 애기들이 밑에 입장을 살짝 아래로 떨구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제 키핑장도 파랑새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물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밑에서 저면을 주든지 해야지. 네. 물을 한쪽만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면에서 줘갖고 한쪽만 먹거나 그러면은 네. 한쪽은 웃기게 그 삐뚤어지게잖아요. 물 그래. 있는 쪽으로 바로 차라리 그러면 저면을 그렇지, 해서 골고루 그렇지. 물을 또 줘야 되고 뭐 저면을 잠깐만 한다든지 저면이 너무 나는 시간이 많은데 안 된다 하면은 네. 잠깐만 한다든지 해서 좀 물을 골고루 먹게 줘야지 이렇게 똑바르게 이쁘게 큰데. 그러니까 왜냐면 파랑새가요. 파랑새가 키핑장에서도 치마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늘 입고 된 우리 이제 이 영상 촬영한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요 지금 파랑새들은 너무 예쁘게 잘 컸거든요. 잘 컸어요. 하나도 아래로 치마를 내린 게 없이. 그러니까 물을 참 잘 주신 거예요. 햇볕은 좀 요구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거리대에서는 반드시 아니 베란다에서는 거리대, 혹시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신다 하시면은 역시 햇볕을 좀 좋은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이게 그 뭐야 물도 사장님 지금 물도 골고루, 골고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화분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돼요. 베란다 파랑새는 아니, 파랑새는 파랑새래 파랑새는 파랑새는 너무 큰데 빡빡하게. 애기 있다 여기 속에 애기. 뭐? 여기 애기 있다. 보여? 여기 하얀 거. 여기 이거 이거 애기 아니야? 몰라 나 안 보여. 어머 나 눈이 안 좋은가 봐. 언니 지금 뭐 보고 말하는 거야? 돌멩이? 뭐야 목대 보고 애기래. 혈압이 떠. 아니 지금 이거 좀 살짝 떼어주려고. 이게 그래도 지가 쬐끄만한 삼두 자연군생인가 봐. 라우이는 언니 군생 드물지 않아요? 오, 얘 웃긴다 근데. 나도 몰라 얘가. 라우이는 언니 군생 드물어. 그냥 심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를 깊이 있고 잘 키울 거야 하고. 그래 나도 진짜 라우이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정말 못 키워. 나 못 키워. 근데 잘 키워보자. 자, 우리 잘 해보자. 자 이번 시간 우리 사장님 라우이 지금 자랑하느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파랑새 너무 예쁘죠. 오징어는 아니잖아. 난 오징어야. 나 저 중간 잎이 말라갖고 얼마나 꼴이 웃긴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 라우이 사장님 거 보고 우리 100분 있는 다육이 생각보다 물 좋아한다는 거
생각보다 물 맞아요. 조금 챙겨줘야 된다는 거. 먼노도 그렇고 이 파랑새는 그런데 약간 좀 물은 좀 균일하게 줘야 되고 햇볕은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화분 빡빡하게 써서 치마 입는 거 최대한 막으면서 빨강새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